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남자 려덕입니다. 부탁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80만원대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핑크 케이스로 해도 상당히 끼깔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남자들을 위한 핑크 앤 화이트 조합의 80만원대 가성비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부품 소개를 할 건데요, 사실 지난번 80만원대 영상 올려드렸던 그 화이트 감성 영상의 번외편이라서 부품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CPU는 라이젠 5 3500X 가장 최신 제품이죠. 3500X를 사용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320M 게이밍 제품을 선택했어요. 얘는 320보드 중에 안정성도 제일 좋으면서 PBO 기능까지 지원하니까 꼭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램은 이번에도 역시 8기가 2개, 16기가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손! Nope.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그래픽카드는 가장 최근에 나온 1660 슈퍼 갤럭시의 EX 화이트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SSD는 오늘은 마이크론의 MX500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맨날 웬디 제품을 자꾸 추천 견적에 넣어드리니까 이 새끼들 혹시 웬디에서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까봐 이번에는 마이크론 제품을 선택해봤어요. 사실 성능은 웬디나 마이크론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파워는 이번에도 역시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500W 80플러스 제품을 선택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약 400개 이상 판매를 하면서 불량률이 단 한 건밖에 없었던, 한 건은 불량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괜찮은 놈이에요. 그리고 쿨러는 저희 직원들이 조립하기 X라고 이제 싫어하는 잘만의 10X 옵티마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제품이 택배시에 무뽑기가 제일 덜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 최근에 저희가 주문한 제품을 보니까 기존보다 이 안에 구성품들이 바뀌면서 조금 더 결합 방식이 조금 쉬워졌어요. 옛날만큼 X진 않다는 거예요. 이번 견적의 핵심이죠.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M21 메쉬 핑크를 선택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성비 위주의 견적을 많이 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변화를 위해서 상단에 시스템 쿨러 핑크색으로 쿨러를 두 개 추가해봤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이 새끼 쓰지 마. 네, 이제 조립이 방금 끝났어요. 근데 아까 전만 해도 분명히 낮이었거든요. 조립 다 하니까 이제 저녁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저희 막내 직원한테 조립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선정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일당이 8만원인데 하루에 와가지고 조립 3대 4대 하고 가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듣고 있지? 제대로 하자. 이 새끼 지금 없거든요? 소문내지 마세요. 이제 전원을 한번 켜가지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깔맞춤이 이쁘게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CPU 쿨러, 이 쿨러까지 지금 핑크색으로 맞추려고 해봤는데 얘를 핑크색으로 맞추니까 발열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조립된 모습 보셨으니까요,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러 갈게요. 게임으로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배틀필드 5, 모던 어페어를 준비해봤어요. 게임 내 테스트 구간에 따라서 다른 자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테스트 구간에서 약 125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줬어요.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약 130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다음은 배틀필드 5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는데 약 8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작인 콜 오브 모던 어페어입니다. FHD에서 아래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88에서 90프레임 정도 유지했습니다. 방금 테스트가 마무리됐는데요. 뭐 게임 성능이야 지난번 올려드렸던 80만원대 화이트 감성 PC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톡톡 튀는 핑크색 케이스와 RGB 펜 두 개를 추가한 덕분에 기존에 올려드렸던 80만원대 화이트 감성 PC보다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핑크 앤 화이트 감성 가성비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덕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